이번 시간에는 양변기를 겨울철에 얼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수전이나 수도꼭지는 물을 틀어놓으면 되죠. 물을 틀어놓으면 얼지 않아요. 물에 흐름이 생기니까요. 근데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의 흐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을 꺼내게 되죠. 얼음 공장도 아닌데 양변기가 얼음을 만들어내요. 그래도 이건 아주 다행인 축에 속해요. 보통 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양변기 물통이 다 쫙쫙 금이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 깨져버리죠. 부피가 늘어나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보통 외딴 곳에 있는 양변기들이 이렇거든요. 뭐 상가 건물이나 혹은 뭐 마당에 따로 동떨어져 있는 양변기. 물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 사부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요. 몇년 전에. 먼저 이 사이폰에 구멍을 뚫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네. 사이폰에 구멍을 뚫어 주게 되면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통을 다 이제 교체해 주고 구멍을 뚫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물통이 깨지지 않도록 해드렸죠. 자, 그럼 뭐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뭐 집에 있는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물통이 이미 조립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이폰 밸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분해를 해서 구멍을 뚫는다는 건좀 귀찮은 일이고, 그럴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가정집에 어지간하면 다 있는 이런 드라이버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이제 가스불을 켜는 거죠. 살짝 이렇게 달궈요. 달군 다음에 가서 구멍을 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됐죠. 구멍 뚫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났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필베브를 올리면 수위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물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수도꼭지 틀어놓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양변기를 비롯해서 양변기까지 가는 배관이 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겨울철에 양변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한파가 오지 않고 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좌측에 필밸브를 다시 내려주는 거죠. 물의 흐름이 없으면 아무리 여기다 난로를 켜놔도 이게 반드시 여기가 얼어서 깨지는 거예요. 이 물통이.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 물 흐름.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다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그러면 자, 평상시에 이제 지금처럼 따뜻할 때는 딱 물이 딱 여기까지만, 이 구멍 밑에까지만 물이 차게 제가 해놨어요. 네.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딱 멈추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쓰다가 겨울에 추울 때 이제 막 한파 오르면 여기 볼탑을 높이를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네. 자, 올려놓으면 이제 물이 자 나오네. 올라가죠. 수위가. 수위가 올라가면서 물이 저쪽 네. 빠지네. 이 정도. 자, 저쪽으로. 자, 이제 구멍이 이제 물이 네, 빠지네. 물이 빠지죠. 그러면 이제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 흐름이 생겨가지고 저 수도 배관도 안 얼고 물통도 안 오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수도세 얼마 나오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거는 지하수니까 지하수니까 뭐 수도세하고 상관도 없고 얼어서 터지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물 들어간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는 이제, 내가 네. 이거 올리면 예 네. 네, 겨울에 올리고 이제 다시 날 풀리면 이제 내리면 돼요. 이제 내리면 이제 좀 내려보세요 이제. 이렇게 아, 내리면 이게 내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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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그걸로 물량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얼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안 얼리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양변기 얼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우리나라 수도세는 아직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서요. 물을 틀어놓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 한번 얼리면 손해나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양변기가 얼어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